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들의 부연 설명. 참관 자료를 이렇게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어제 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침에 페이스북에다가 국힘당 경선 참관 자료는 자연수인가? 자연수란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바일 투표 투표자들이 던진 표인가 아니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숫자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위금속 컴퓨터 공학 박사님과 장영우 대표 프로그램의자 제어공정 전문가의 설명으로 제가 박주현 변호사가 올린 그 선거 데이터 분석 자료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첫째. 여러분께서 보시는 자료는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3월 4일부터 실시간으로 촬영한 자료 가운데 18분가량의 모바일 투표 상황을 엑셀 파일로 재작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 5초 단위로 모바일 투표 투표자 수 누적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세 번째, 65초. 1분 5초 동안 매 5초마다 5로 끝나는 투표자 수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 계속해서 5로 끝나는 분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또 3으로 하시는 분들이 등장합니다. 5로 하시는 분이 등장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는 또 상당 기간 시간 동안 3으로 끝나는 투표자 수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3월 4일 3시 59분 48초부터 5초 26만 8425, 10초 26만 8475, 15초 26만 8515, 20초 26만 8565 이렇게 65초 동안만으로도 10분의 1의 13승에 해당하는 불가능한 확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자료에서는 1분의 10의 10분의 1의 18승의 확률이 일어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섯째, 18분 동안의 자료만으로도 이것은 천방지축처럼 나와야 되는 자연수, 무작위수, 랜덤 넘버가 아니라 만들어진 숫자 맨메이드 넘버라는 잠정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작업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제가 내용을 딱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그걸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중요한 것 가운데 이 모바일 투표 득표율 후보별 득표율하고 그다음에 ARS 투표 득표율을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걸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왜 제가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까 정당이 1년에 수백억의 정당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정당에 속한 사람들이든 국민들이든 간에 정당 투표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세금 먹고 이러면 정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정돈하시고 어제 이어가지고 이 자료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아, 이 자료가 어제 대충 설명했던 내용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구나. 틀리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1026, 1027이 제법 오래 가는 것은 데스크탑을 가지고 모바일 투표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것이고 뭐 이건 아주 이례적인 그런 결과다. 예. 투표자들의 득표수라는 것은 반드시 자연수하고 난수가 돼야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 예.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집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